동아시아 핵전쟁 책동 분쇄, 한국적 회책,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6월 세계 반제 동시투쟁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과 우리 민중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묵, 념.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습니다. 동유럽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의 개정 가능성으로 타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산 무기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작전을 자행했으며 친미 호전광 윤석열과 군부 호전무리는 9.19 군사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괴하며 접경지역에서의 전쟁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반제대주 세력의 대결이 3차 세계대전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노동자들은 생존권은 풍장 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동아시아 핵전쟁 책동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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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 핵체카는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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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핵전쟁 확은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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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파탄 노동 탄압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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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차별 금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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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발언으로 전국 세계노총 조합원 발언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래전부터 착취와 압박 속에 놓여져 이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평균 노동시간은 156시간으로 연간 1872시간에 달하고 이는 OECD 평균 노동시간의 1719시간보다 155시간이나 많은 시간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40%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는 6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높습니다.
비정규직은 이 중에서도 더 많이 일하고 임금은 더 적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는 166만 원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로서 2중 3중으로 착취당하면서도 또 한 번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더 못 받고 더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갑질 119에선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 OT, 추가 근로수당제로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의 문제가 임금체불의 문제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하면 지난해 하반기 임금 노동자의 20%가 최저임금 11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임금은 4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줄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은 최소한의 시기제를 유지하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착취의 먹이사슬 상위에는 외국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핵심 은행의 최대 소유주는 외국 자본입니다. 외국 자본은 바로 제국주의 세력의 무한한 탐욕의 일부를 보강해주며 거대한 착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국 자본의 뒤에 제국주의 미국이 있습니다. 1995년 남코리아 IMF 이후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쳐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더욱 제국주의에게 예속되고 올가매어졌습니다. 이 제국주의 세력은 지금 자신들의 탐욕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기획으로 신생전을 획책하며 3차 세계대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더 이상 과거와 다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착취 확고와 압박받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은 더 이상 제국주의 세력의 망동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코리아 노동자 민중의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는 것은 결국 남에서 미제를 대상으로 하는 관제 세력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입니다. 전 세계 관제 노동자 민중이 단결해 승리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민생 파탄 윤석열 타도한다! 타도하자! 타도하자! 다음으로 전국 세계노총 조합원 발언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노동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윤석열이 들어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조합의 활동은 온갖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을 해오면서도 최저임금이 자신이 지급받는 최고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수가 약 85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청회사에 몇 단계의 하청회사로 노동자들을 쪼개어놓고 3개월 단기 계약을 계속 반복하며 10년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줄여 해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최저임금도 감사하다며 회사를 나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고물가 저임금 해고의 고용불안의 고통과 하루에 약 2명꼴로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지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이 벌이는 북침 전쟁 도발책동으로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전 발발은 목전으로 다가왔고 노동자 민중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 민중은 전쟁의 총알바지로 파시오 탄압의 희생자로
2중 3중의 착취 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할 것입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망발하며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헌법상 보장되는 정황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파쇼 만행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도 윤석열을 우선 타도해야만 가능합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항쟁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렇게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반민중 세력을 끝장내어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염원하던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새 사회를 건설합시다. 노동자 민중을 살리는 길, 반윤석열 항쟁의 앞장서 모두 함께 싸워나갑시다. 투쟁! 성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제 자주투쟁으로 제국주의 침략 책동을 분쇄하자. 미제 침략 세력이 3차 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최근 미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산 무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뒤 4일 우크라이나 신나치 군대는 하이마스로 러 서남부 벨고로드 지역을 타격하며 러 본토를 침략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자국산 무기를 이용한 러 본토 타격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5월 31일 나토는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국, 서유럽의 대러 침략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네덜란드의 전투기 편대를 이용한 러 영공 침략과 독일의 전차들을 이용한 러시아군 타격을 내용으로 한 전쟁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다. 서아시아에서의 확전도 심화되고 있다. 시오니즘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대피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작전을 결국 실시했다. 이스라엘 측이 지난달 26일 민간인 최소 45명을 학살한 것에 대해 미국은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망발하며 대놓고 이스라엘 학살 기계를 두둔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북부를 향해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됐다며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최소 17곳에 백린탄을 사용했다. 백린탄은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대량 살상무기다.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은 4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그중 70%는 여성과 어린이다. 한국전을 통해 동아시아전을 개시하려는 책동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달 5일 미국 한국은 미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합동항공연습을 벌이면서 7년여 만에 합동직격탄 투하훈련을 감행했다. 윤석열 군부호전무리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완전 파기하며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연습과 심리전을 재개하고 있다. 이번 달 20일경 서북도서주둔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의 해상실사격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육군도 군사분계선 5km 이내 포사격훈련을 이달 중에 전개한다. 한편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심리전을 본격화했다. 접경지역에서의 침략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과 더 나아가 전면전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정황은 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미국의 파시스트 꼭두각시들은 동유럽과 서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미제 침략 세력의 3차 세계대전 침략 실현에 몰두하며 전쟁 불길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이 동유럽으로 확전되고 한국전과 대만전을 통해 동아시아전이 시작되면 3차 세계대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반제 자주 세력 대 제국주의 세력 간의 대결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3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진보적 인류와 평화 애호 세력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는 지극히 자명하다.
반파쇼 반미항쟁이자 반제 자주투쟁이며 세계 반제 공동전선에 강하다.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반미항쟁의 총궐기에 미제 주구 윤석열을 끝장내고 미제 침략 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 세계 반제 플랫폼 반미투쟁본부. 다 같이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동아시아 핵전쟁 책동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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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 핵책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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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핵전쟁 확은 미군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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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파탄 노동 탄압 윤석열 타도하자! 사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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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차별 금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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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동아시아 핵전쟁 책동 분쇄, 한국전 핵책,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6월 세계 반제 동신투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